다음 날 따스한 햇살 덕에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물가로 나온 형제. 그런데 오늘은 물속이 아닌 땅속을 수색합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저 나왔다. 짱음기, 짱음기. 짱음기 딱 좋다. 이거 한 마리면. 짱은 낚싯대는 못 끼어요. 저희들이 쓰는 낚싯대가 특이하기 때문에. 근데 큰 거는 낚싯대에 들어가거든요. 참기 잡을 때는 좀 큰 거, 짱을 잡을 때는 작은 거 이렇게 씁니다. 작은 지렁이 한 마리면은 짱은 한 마리하고 바꾸는 겁니다. 미끼로 쓸 지렁이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친 형제. 발걸음이 가벼워진 형제가 향한 곳은 인근의 물이 맑은 계곡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녀석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물속을 분주히 탐색하던 형님이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어? 참개입니다. 참개요? 네. 네. 참개가 1년에 두 번 탈피를 해요. 네. 아, 이제 빗덕질해요? 네. 탈피했을 때는 아주 무릅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짱어는 참개 있는데 짱어가 있습니다. 예. 탈피한 참개는 장어의 먹이가 된다는데요. 때문에 탈피한 참개 껍데기가 있다는 건 근처에 장어가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있어야 되는데. 장어가 있을 만한 곳에 다시 꼬챙이를 넣어보는데요. 장어 있다. 장어? 장어 있다. 어? 장어 진짜 맞아요. 아, 이거 내가 짱일 줄 모르나 보네. 진짜. 예민한 장어가 눈치채지 않도록 살금살금 장어 굴 쪽으로 접근하는 남자. 혹여 도망갈까 숨까지 죽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장어가 있는 곳에 조심스레 미끼를 넣어 보는데요. 보는 사람도 긴장되는 순간 모든 감각을 손끝에 집중해 봅니다. 입질을 안 하는 장어 때문에 애가 타들어가는데요. 이대로 못 잡고 끝나는 건가 싶던 그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장어. 과연 장어가 미끼를 물어줄까요? 물었다. 물었어. 장갑. 보통 녀석이 아님을 직감으로 느끼곤 재빨리 장갑을 끼는 남자. 무슨 일일까요? 워낙 크니까 잘못하면 손이 비어요. 힘 좋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장어와의 한판 승부. 나온다. 언뜻 봐도 남다른 몸집이 느껴지는데요. 우와. 한눈에 봐도 엄청난 녀석. 와, 이거 찍어야 돼. 내가 지금 처음 잡아보는 크기랑. 53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크기. 와. 정말요? 우와, 해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우와. 이 정도 대물은 남자도 난생 처음이라는데요. 몇 년 만이고? 형 처음 잡아보는 거다. 우와. 야, 형도 한수 했다. 야, 진짜 크다. 봐봐. 잠깐만.